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시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네. 어디 뭐죠? 주말에 어디 가십니까? 아니, 금요일 날 우리 캐주얼 데이라서 좀 편하게 왔습니다. 아, 캐주얼 데이시고. 네. 네. 자, 우리 가족과 함께 또 주말 보내셔야죠. 네. 따님 잘 계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보면서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다시 또 2%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매일매일 방송을 뭐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또 설명드리고 거기에 팁을 약간씩 달고 그러면서 꽤 오랫동안 제가 아침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 보면 7월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4월 둘째 주가 지났습니다. 12월에 한번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 빼고는 10개월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참 힘든 시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나스닥 얘기하면서 왜 말씀드렸냐면 요즘에 나스닥의 등락폭이 2% 이상씩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QT, 뭐 전쟁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뭐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이 10개월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횡보하거나 박스권에 있으면서 뭐 1년, 2년 이렇게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하락하면서 1년 뭐 넘게 이렇게는 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뭐 중간에 좀 반등이 강해 나오거나 뭐 이러면서 움직였는데 좀 10개월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이제 그 저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여기서는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종목은 이제 사야 되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저점으로부터 올라오거나 테마가 또는 섹터별로 순환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좀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식하면서 전체적인 시황을 봐야 될 것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82%로 직전의 고점이 2.77%를 돌파했습니다. 단기 고점을 돌파했고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2.45%, 3개월 만기 0.78% 그런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빅테크 전반적으로 3% 전후로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2.1%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우는 0.3% 하락이거든요. 이건 반대로 나스닥이 2% 오를 때 다우가 0.4% 이 정도로 올라요. 다우에 비해서 다우지수는 한 1% 이내 이 정도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은 뭐 오르면 내리면 뭐 거의 대부분 2%대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흐름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가장 시장에서 좋지 않았던 것은 이제 러시아의 강경 태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106달러까지 네. WTI 기준으로 올라왔고요. 달러가 100.3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뭐 원화도 같이 약세가 되면서 123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원자재 섹터만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올해 FOMC 회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요 이벤트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을 둔 변동성이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만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주요 뉴스는 아니지만 의견을 좀 드리면 하나는 다음 주에 4월 18일 날 미국의 개인 소득세의 납부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연휴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 매도가 있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실적 발표 전에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는 쇼플레이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요. 어제 많이 하락한 요즘에 뭐 급등하고 급락하고 하지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에서 적은 소량의 금액 소량의 주수라도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01% 상승 2716포인트, 코스닥 0.08% 상승 928포인트 끝났는데요. 수요일날 우리 시장이 비교적 좋았죠. 그래서 어제 우리 김프로님 안 계실 때 우리 뭐 어제 수요일만 같아라 뭐 이런 느낌의 괜찮은 시장이었습니다. 네, 수요일날 시장. 때가 언제 있었지요? 어제 아니요 우리 저 김프로님 안 계실 때. 아 김프로님 네, 어제 우리 그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예. 어, 저도 늦게 왔어요. 없어 본 적이 없는데. 예, 예. 예. 정프로는 요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을 징징으로만 하는 거예요. 징징 때 있었으면 있을 거예요. 네, 있었죠. 예, 그래서 어제 우리 둘이 말씀 나누면서 수요일날 괜찮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 그 탄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합 정도의 시작을 좀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의견이 분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기대를 했으면 특별히 영향이 없었을 텐데 어떻든 금리 인상하면서 하락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의 탄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다라는 의미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저점으로부터 매수 심리가 약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다시 반등해서 다행스럽게 보합권에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아시아 주요 시장도 전부 다들 상승을 했고요. 어제 유럽 시장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락은 이제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어제 선물에 3,100계약 정도 매도라고 프로그램 매도는 약 800억 정도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국내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매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투신이나 이쪽에서 아래로부터 매수를 좀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종목별로는 좀 상승하는 종목이 꽤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특징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거래량을 보면요. 거래량이 크지 않았고요. 변동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끝난 그런 하루였고요. 두 번째는 어제 ETF들의 리밸런싱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다시 뉴스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어제 완성품 그리고 대형주 쪽에 그 2차전지가 좀 오르는 현상을 보였고 네. 그동안에 좀 올랐던 소재 쪽 그리고 중소형주 이런 쪽이 좀 하락하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어제 애플카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 그러니까요. LG 이노텍도 그렇고 카메라는 뭐 다 급등했고요. 어제 자화전자가 상한가까지 올라갔죠. 아, 네. 자화. 올라갔고요. 네. 그래서 전장 부품,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뭐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어제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뉴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가 지금 100을 넘어섰습니다. 원화가 지금 1230원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를 지속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나스닥 변동성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IT 쪽에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걸 좀 사고 싶어도 좀 자신이 없는 겁니다. 뭐 좀 나스닥 추세적으로 좀 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전에 한 3주 전에 나스닥이나 미국의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이고 반도체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우리 시장이 못 갔죠. 이쪽 섹터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더 그러니까 약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IT와 반도체 쪽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긴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가총이 높은 이쪽이 좀 약세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시장은 좀 계속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고 또 환율이 123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약세 시작하겠죠. 그런데 종목별 반등은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이쪽이 약세를 보이는 동안에 뭐 자동차나 다른 섹터들이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즉 테마나 아니면은 뭐 섹터별 순환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체감적으로 느낄 때 수요일 반등할 때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매수 들어왔던 그 매수세들이 다시 약하네 그리고 오늘 다 팔아버리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수급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들어온 쪽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국의 산업 생산과 그리고 GDP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요.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요건 전부 다들 경기 지표들이죠.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그렇다면은 경기 지표와 실적을 바라보고 가는 주가도로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이 얘기는 종목별 차별화가 생기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이렇게까지 장기화 될까라는, 뭐 장기화 얘기는 많이 했지만 뭐 지금은 뭐 특별하게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얘기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EU에서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 금지를 조치하는 것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극단의 마지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솔직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결국은 뭐 막바지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관망 분위기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사실... 왜 쉬는 거예요? 아, 부활절.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부활절? 네, 네. 성금요일이라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활절이라는 게 사실 네. 하루 쉬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네. 부활절 할리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터 할리데이라고. 네. 근데 그때가 미국의 동북부 기준으로 하면 겨울이 끝나는 공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봄 옷을 입기 시작하는. 그래서 부활절 쇼핑을 해요. 이스터 할리데이 쇼핑을 네. 주로 옷을 합니다. 밝은 색깔 옷을. 검은 뭐 오리터 파카 이런 거 벗고. 네. 그 계란색이잖아. 그 특히 약간. 추운 동네 사람들이 더. 아 그렇죠. 동북부. 네. 뭐 저도 LA 쪽이야. 어차피 뭐 반팔이니까. 그런데 동북부나 이런 쪽에 추운 동네 사는 분들은 겨울의 끝 이제 봄 썸머 시즌 스프링 썸머 시즌 돌아다니고 시작. 옷 사고 네. 옷 사고 뭐 신발 사고 네. 또 연애도 하고 대목이었는데 좋았지. 신발 좋았어. 예, 사실은 그래서 월요일까지 쉬는 국가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연휴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뭐 시장 전체가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고 종목별로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역시도 경기 지표와 실적으로 좀 움직인다. 결국 종목 장세이다. 그럼 우리 시장도 종목별로 차별화되고 움직이고 있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지금 오늘 전망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테슬라가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라고 표현하는 이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15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18조. 네, 그럼 네. 18조 원이잖아요. 그 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정말 큰 거죠, 사실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예탁, 그 고객 예탁금 62조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보면 정말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실적에 따라 종목이 움직이는 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아마 개인들이 18조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삼성전자 뭐 그렇게 네. 하지만. 그렇죠. 그럼 국민주니까. 거의 뭐 한 18조짜리도 몇 개 안 되거든. 시가총액 18조 이상 되니까 손으로 꼽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뭐 3위 안에 무조건 들 것 같은데. 네. 예. 어제 한국은행 금리 인상한 걸 뭐 여러분 아시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것보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물가가 4%까지 진입을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인상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빅스텝을 금리 인상을 고려했다. 요 내용하고요. 또 한 가지는 2022년 올해 GDP 성장률 2%대로 하락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감안한 금리 정책을 하겠다라고 시사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다. 이것도 좀 이제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트위터 지분 인수 있었고 지분을 그냥 아예 인수하겠다 이런 보도가 블룸버그에서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상태여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예, 예. 근데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트위터가 떴다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고 반락했거든요. 테슬라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머스크 산 다음에 떴다가. 그렇게 얘기한 얘기 나오고 나서 떨어졌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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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요거 왜 그러냐는 걸 설명을 좀 드리면요. 테슬라가 성장을 위해서 지금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트위터를 인수를 해 지금 다른 것들 성장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뭐 요런 부정적 인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위터 인수 가격을 $50 살짝 위에서 인수한다라고 하는데 야, 그거 너무 낮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부정적 인식으로 되면서 네. 트위터가 올랐다 다시 떨어지고 어제 테슬라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TSMC가 우리나라의 그 IT 쪽에 특히 반도체 쪽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TSMC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있는 그런 쪽에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마이크론 같은 거. 네, 마이크론 같은 거예요. 근데 TSMC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1분기 매출 영업이 컨센 상회했습니다. OP 마진이 45%예요.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됐고요. 이건 제가 숫자를 써오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냥 넘어가려고 그 텍스트를 써왔는데요. 이 그러면 다음 분기는 어떠냐? 다음 분기 가이던스 역시 기존 컨센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쪽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시황 말씀드리면서 전일 ETF에 리밸런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령 한 개를 예를 들면 어제 타이거 2차전지 ETF가 약 1조 3천억의 규모인데요. 네. 대형 셀업체들을 사고 소재, 많이 올랐던 소재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소재들이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랐었는데 그들이 어저께 보면은 매도가, 기관들이 다 매도가 있으면서 빠졌고요. 네. 어제 보면은 LGN 솔루션 뭐 또는 뭐 삼성 SDI 이런 거 다 올랐죠. 이건 이제 어제 이 리밸런싱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ETF들도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규모가 좀 작아서 제가 써오지는 않았는데 어제 엔터주들도 좀 빠진 거는 ETF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ETF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이번 1분기에 이슈로 인해서 이벤트로 인해서 급등했던 데 있죠. 이런 데들은 팔았습니다, 어제. 예를 들면? 엔터 많이 올랐잖아요. 아. 엔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소재는 에코프리비엠 뭐 그 재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팔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약했던 데 다시 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리밸런싱이 있었던 것 때문에 어제 주가 차별화가 있었다. 야, 리밸런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ETF는 정기적으로는 하진 않죠. 네. 예, 자기들이 이제 전략 회의를 하는 거죠. 아, ETF는 이제 액티브랑 패시브가 좀 있어요. 네. 어머님. 그래갖고 네. 그 액티브는 맨 처음에 자기네들이 설정한 그 값에 대략 한 0.7 정도 연관성만 유지한 상황에서 나머지는 조금 더 운용하는 사람들이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액티브죠? 그게 액티브입니다. 네.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패시브는 그렇게 막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그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 아, 형님, 모르셨던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이요. 뭐가 고마워. 고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어제 2차전지 뉴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갖고 그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클린카 의무 비율을 대폭 상향했다는 뉴스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25년도에 8% 목표였는데 36%로 30년에 68%에서 100%로 높인다고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전기차 연평균 53% 성장 지속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주석이 우리나라 한국의 배터리들이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거는 좀 호재성 뉴스잖아요. 그런데 또 좋지 않은 뉴스들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배터리 가격이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완성차 메이커하고 배터리 메이커들이 지금 뭐 가격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배터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배터리 쇼티지가 날 가능성하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전기차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느냐. 실제로 지금 테슬라는 올렸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네. 전기차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면 전기차에 이렇게 클리카 의무 비율을 높이면서 대중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허들이 되지 않겠냐. 이런 뉴스도 좀 있어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그 쇼티지가 나타나면 우리 지금 우리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 메이커가 네. 그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지금 뭐 생산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제가 최근에 뉴스 본 거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뉴스들이. 그래서 향후에 이런 뉴스들도. 배터리 쇼티지? 예, 계속해서. 야, 그러면 이게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반도체도 없고 배터리도 없으면 뭐. 그래서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네. 계약을 장기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업체는 좋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전체 자동차 생산되는 거에 뭐 그래봐야 여전히 한 5% 정도 수준인데 5%밖에 안 돼요? 5%죠. 네. 뭐 한 5% 정도 조금 넘었는데 이제. 그런데도 배터리가 이렇게 모자라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뭐 30% 50%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빠르게. 그러면 배터리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프로 네. 리사이클링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폐 거? 배터리를 네. 다시 네? 네. 다시 살 왜? 자신 없으면 시작하지 마시고요. 네, 꼭 하나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고정관념입니다. 한번 당했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형님. 자, 예, 5월에 MSCI 반기 리뷰가 있거든요. 뭐 네. 이거는 뭐 계절성에 따라서 가끔 나오는 건데 요즘 현대중공업이 신고가 났습니다. 이게 이번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입되거나 편출되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 굉장히 예, 수급 상황이 굉장히 큽니다. 네. 4월 18일부터 29일 중에 이제 편출입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분 이제 보시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거의 확정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중공업 신고가라는 거죠? 네. HD 현대가 아니고. 네. 아 현대 중 HD 현대 어떻게 된 거야? 왜 왜 안 가요? 현대 중공업 이렇게 잘 가면 제조사가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 왜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한조회 한국 조선해양은 또 무조건 이제 사업회사가 잘 된다 이거죠? 대부분 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포조선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아 미포. 아. 가야 되나. 그 말씀하니까 또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시장이 또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요. 여러분 화장품 중에서도 가는 애하고 못 가는 애가 따로 있고요. 면세점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네. 이렇게 약간 차별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이 강할 때는 같이 가는 속성을 갖는데요. 시장이 약할 때는 다 같이 데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쁜 놈만 데려가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약할 때는 같이 가지 못한다는 것도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뭐 조선주가 앞으로 갈 것 같다, 자동차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같이 가지 못한다. 그것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나온 수소차 넥소 있잖아요. 네. 넥소. 이게 북경 교통부의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건 좋은 소식이 있죠. 그래서 네네.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애플과 관련주가 어제 강세를 보인 걸 따로 이렇게 표현을 그냥 한 줄만 가져왔는데 요 마지막을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IT가 약하다 보니까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그 자금들은 어딘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의 사이즈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전기차도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그동안에 올라온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배터리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 간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아가 좋죠. 현대차보다 기아가 훨씬 더 주가는 좋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전장 부품이나 자율주행 쪽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모빌라이 상장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텔의 모빌라이요. 그리고 내년도에 애플이 베타 버전의 애플카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테슬라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의 흐름이 자동차 쪽으로 좀 관심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작년에는 전기차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에 한자가 하나가 더 붙은 거죠. 자율주행 전기차로 관심이 생긴 거고요. 자율주행 전기차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전반적으로가 전장 부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장 부품이 더 강한 상태가 나타나는 거고 이건 어제만이 아니고 제가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길게 드리자면요. 올 하반기에 네. 이쪽이 제일 강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네.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AI나 로봇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한번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요즘 우리 증권가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우리 지금 구인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인난에도 거기에 수혜가 될 수 있고요. 공장 자동화. 공장 자동화에도 로봇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로봇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우리가 로봇이라 그러면 우리 맨날 보는 뭐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장난감 로봇처럼 그런 로봇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력들을 전부 다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생산 현장에서 로봇화가 우리나라 네. 1등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회사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회사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 성장성은 뭐 올해에도 계속 좋아질 거고 그리고 특히나 올해에는 더더욱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 관련 수익을 좀 많이 갖자라는 의미를 좀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로봇. 그러니까 로봇을 우리가 상상하면은 옛날에 네. 우리 세대는 뭐 마징가제트부터 로봇 태권브이 뭐 이런 걸 상상하니까 네. 이게 약간 공상과학에 대한 네. 생각인데 네. 박 부장님 말씀대로 네. 로봇이 이미 엄청나게 우리 그 생활 속에 들어와 있거든. 네. 또 뭘 꽃들이 잡으려고 유심히 보고 아주 그런 관계 내가 얘기하면 일단 아 형님이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에는 그냥 다 뭐라도 좀 배우려는 그런 태도가 보였다면 요즘은 네. 뭔가 꽃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네. 이 아저씨를 자, 어? 진행 한번 가보시죠. 예, 그래서 로봇이 그래서 많이 아 그래서 네. 사실 상장사 중에 로봇 네. 관련 업체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꽤 네. 있어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런 류의 회사들 중에 진 쪽을 잘 택해보면 네. 네.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 네. 관심 그게 조금 그 어렵다. 그럼 ETF를 해야 되겠지. 맞습니다. 아, 네. 정프로처럼 뭐 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종목을 보시면 로봇자가 들어간 주식들이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하는데 야 이거 네. 어떻게 거래해 그러시는데 그러지 네. 말고요. 엔지니어링 들어가는 기술들도 있고요. 뒤에가 엔지니어링 들어가는 회사들도 아. 로봇을 대부분 하고요. 네. 기계자 들어가는 쪽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로봇 수술 하는 쪽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헬스케어 기기 쪽도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영 그런가? 고영이 대표적이고요. 큐렉소도 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데 다 건설물이 건설 있는데 네. 그 이름은 그렇게 썼는데 네. 그 로봇 기술,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기술을 하는 아, 엔지니어링 자동화. 이름이 붙은 데가 그런 데가 네, 많아요. 공장 자동화, 예, 예,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산업의 변화를 좀 생각하시면서 네. 로봇 관련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그 사람 닮은 로봇은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박병창 부장님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